네, 서현이 14위에요. 15번 문장부터. 자, 너는 그 종이를 어떻게 자를 수 있니? 종이 자르는 방법. 물어보는 표현인데요. 뭐부터 만들어 보나요? 그렇죠. 너는 자를 수 있다. 누가 다부터 만들죠. 누가? 네가. 뭐 한다? 자를 수 있다. 그럼 넌 자를 수 있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한다? 그렇죠. You can cut. 양념. 자, 뭐뭐 할수 있다. 능력을 표현하는 겁니다. 뭐뭐 할수 있다. 뭐뭐 할수 없다. 이런 표현. 그렇기 때문에 양념 썼고, 양념 뒤에는 뭐뭐다라는 뜻을 가진 말이 와야 되는데, cut이 하다시기 때문에 여기에 be 동사를 쓸 필요는 없네요. You can cut. 오케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누가다 만들었고요. 그러면 첫 단계. 넌 잘할 수 있니? 그렇죠. Can you cut? You can cut. 하면 저 누가 뭐뭐 한다지만 can you cut 하면 묻는 느낌이죠. 너 잘할 수 있니? 그럼 문장 완성만 하면 되네요. 너는 그 종이를 어떻게 자를 수 있니? 그렇죠. How 어떻게 방법이 궁금하니까 여섯 가지 질문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중에서 어떻게 how can you cut the paper? How can you cut the paper? 그러면 여기서 대답하는 사람은 당연히 뭐 대신에 뭐 써요? 대신에 그렇죠. 이게 그 종이란 뜻이니까, 그것으로 바꿔 써도 되냐. 우리가 미리 대답을 예상해 보면, 너는 종이를 어떻게 자를 수 있니? 나는 그것을 이러이러이러하게, 뭐, 이렇게, 이렇게 자를 수 있어. 대답할 수 있으니까, 그것, 그 종이는 그것이란 말인 it으로 바꿔 써도, 뭐큰 무리야. 이긴거쓸 바에야. 이 짧은 거 쓰는 게 훨씬 편하겠죠. 오케이. 그래서 대답이 이렇게 되네요. 위스 조르즈 하면 되겠죠. 누가다 있고요. 이거 묻지 않는 말이니까 누가다. I can cut the paper with scissors. 나는 종이 가위로 그것을 자를 수가 있어. 뭐라고요? 오케이. 너무 느려. 조금만 더 빠르게. I can cut it. 자연스럽게 I can cut it. I can cut it with scissors. 오케이. I can cut it with scissors. 그래서 it은 뭐 대신 왔고 그렇죠. 이제 선생님이 뭐 물어볼지 다 알죠. With scissors의 뜻이 가위로라는 뜻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어떻게라는 질문과 가위로라는 대답은 서로 잘 어울리죠. 오케이. 아닙니까? 어울리죠. 그래서 with scissors란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그렇죠. How can you cut the paper? I can cut it with scissors. 네, 선생님, 뭔가 계속해서 이런 표시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괜히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뭘 기준으로 하냐. 제일 먼저 누가다 만들어 놓고, 그 뒤에 있는 것들은 이게 한 토막이고, 이게 두 번째 토막인데, 각각 한 가지 질문,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한 가지의 질문이 대한 대답이 되면 이렇게 한 자리씩 칸을 내주는 거예요. 얘는 무엇이고, 이건 어떻게니까. 이렇게 무엇에 대한 대답도 기차놀이처럼 영어를 하는 겁니다. 칙칙폭폭. 제일 앞에 제일 중요한, 기차에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앞에 기관차가 제일 앞에 있듯이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누가다고요. 그 다음에 얘는 무엇, 얘는 어떻게니까 각각 한 칸씩 칸을 차지하고 있는 거고요. 중요한 거부터 얘기합니다. 무엇을 자르는지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자르는지. 오케이. 누가 뭐뭐 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무엇을 하는지가 그 다음 칸에 오는 거예요. 순서를 지켜야 되는 언어입니다. 우리말하고 영어가 다른 점이 그런 거예요. 영어는 순서를 지켜야 됩니다. 그 순서를 자연스럽게 익히도록 하고 있는 수업입니다. 자, 나에게는 약할까요? 뭐부터 만들어 봐요? 그렇죠. 나에게가 누가다를 만들어야 되는데 누가 나에게가 뭐한다? 약할 것이다. 언제의 일을 얘기하는 겁니까?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그렇죠. 미래에 표현하는 거죠. 나에게가 좀 약할 것이다. 자, 나에게가 약할까요? 이런 질문은 개를 한 마리 집에 키우려고 데리고 왔는데 약간 비실비실한 것 같아.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약할 건가? 미래에도 계속 이렇게 약할 건가? 라고 물어보는 그런 표현이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먼저 묻지 않는 말, 나에게는 약할 것이다가 누가 다하니까 이거 만들어 볼까? 나에게가 약할 것이다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도구요. My dog. 웰 웨이크. 자, 선생님이 이거는 틀렸어요. 자, 선생님 지금 요리법을 가르치고 있어요. 요리법. 음식에 뭘 넣는 방법, 양념 칠 때, 양념을 쓸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선생님이 동영상으로 유튜브에 올려놨죠. 선생님이 만들어서. 자, 양념을 뿌릴 때뭘 조심하라고 선생님이 분명히 얘기했냐. 양념치 뒤에는 어떤 의미를 가진 말이 와야 된다. 그런 설명이 있었죠. 그렇죠? 자, 양념씨, 지금까지 배운 거,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 뭐, 좀 이따가, 저, should 배웠죠? 선생님이 클래스 카드 올리는 거 봤죠? should라든지, 뭐, 이미 배운 건 can이나 will, 이런 것들이 양념씨들인데요. 양념씨는 전부 똑같은 규칙이 하나 있는데, 뒤에는 반드시 이런 뜻을 가진 애들이 와야 돼. 하다씨가 와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하다씨가 아니라면, 자, 만약에 weak의 뜻이, 약하다였으면 my dog will wig 이렇게 하면 돼. 근데 wig은 약하다라는 하다시가 아니고 뭐예요? 약한이죠, 약한. 그렇죠? 그러니까 약한을 요렇게 만들어 be weak로 만들어줘야지 뭐가 될수 어떤 뜻이 되고 약하다가 되고 그래야지 무슨 시 뒤에 올 자격을 얻었어? 양념시 뒤에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게 선생님 동영상에서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가르치고 싶은 것 중에서 뭐가 있느냐? 어떨 때 도대체 얘를 쓰고 학생들이 초등학생들이 구분하기 너무 힘들어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동안 공을 들여서 그놈의 무슨 무슨 씨 무슨 무슨 씨를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하다씨인지 어떤 씨인지에 따라서 문장에 사용하는 방법이 다르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반드시 be를 써서 뭐 이런 뜻을 만들어 줘야지 양념을 뿌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양념 뿌려서 먹는 음식 배탈 나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누가 다 만들어 봤습니다. 나의 개가 약해질 것이다. My dog will be weak. 자, 그럼 묻는 말 만들면 얘는 끝나는 거네요. 나의 개가 약해질까요? 그렇죠. Will my dog be weak? Will it be weak? 한 거예요. My dog은 안 만들어봤죠. It이니까. Will my dog be weak? Will it be weak? Will my dog be weak? 발음이 좀 어렵죠. 예, 귀찮으면 it으로 바꿔서 will it be? Will it be? Will it be weak? Will my dog be weak? 됐습니까? 그러면 대답하는 사람은 뭐 대신에 뭐 써요? 대답하는 사람은 뭐 대신에? 오케이, your dog이겠지. Your dog, 너의 개가 약할 거야? 아니면 뭐 약하지 않을 거야? 할 건데 your dog 대신에 뭐 써요? 그렇죠, it을 쓰죠. 그래서 대답이 이렇게 우리말로 되어 있네요. 뭐라고요? 예, no, it. 너 it 누가 다 만들어줘 it 오케이 be를 넣는 게 그렇게 망설여 strong이 하다시가 아니란 것만 알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be strong 강하다 알겠습니까? 여기도 wake랑 똑같이 어떤 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다시를 만들어줘야지 양념을 뿌릴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아니, 그것은 강해질 거야. No, it will be strong. No, it will be strong.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 다음 표요. 나의 고양이들은 뚱뚱해질 것인가요? 뭐부터 만들어봐요. 나의 고양이들은 그렇죠. 나의 고양이들이 뚱뚱해질 것이다. 언제 있을 일을 말 표현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양념 못 뿌려요. 위를 뿌리겠죠. 자, 그러면 해볼까요? 나의 고양이들이 뚱뚱해질 것이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된다? My cat
그렇죠. fat도 똑같이 어떤 이니까 어떻다 만들어야지 양념불이 돼요. With my cats will be fat. 자, my cats 안만 길어봤자 day죠. 그렇다면 원래는 여기에 is가 사용돼, 아 is란다. day니까 are가 사용되려야 되는데, 만약에 나의 고양이들이 뚱뚱해질 것이다가 아니고 뚱뚱하다라고 현재의 상태를 얘기하면 my cats they are fat였어. 근데 they are fat에다가 will을 집어넣으니까 they will are fat이 아니고 they will be fat. 양념불이면 뭐뭐다라는 뜻을 가진 애들은 전부 다 원래 모습으로 사용해야 된다 했습니다. 만약에 does가 들어있어서 s가 붙어 있던 것 이었을지라도 다시 will이나 can이란 양념치가 들어가면 s 떨어져 나가버려요. makes 쓰던 걸 그냥 will make, can make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 묻는 말 만들면 끝나네요. 나의 고양이들이 뚱뚱해질 걸까요? 그렇죠. Will my cats be fat? Will they be fat? Will my cats be fat? 오케이. 그래서 이게 길고 어려운 거. Will they be? Will it be? 이런 거 하고 있는 거잖아요. Will they be fat? Will my cats be fat? 오케이. 대답하는 사람은 뭐 대신에 뭐 써요? Your cat 대신에 내 고양이들이 뚱뚱해질 거냐고 물었으니까 너의 고양이들이 뚱뚱해질 거야 아닐 거야 이렇게 Your cat 대신에. 그렇죠. 이번에 여러 마리가 데이죠. 그래서 대답이 이러네요. No, they will be. 그리고 thin. 자, 발음이 틀릴까봐 말안 하는 게 영어 공부에 제일 안 좋은 습관이야. 맞든 틀리든 얘기하는 거야. 뭐라고요? 그렇죠. No, they will be thin. No, they will be thin. 오케이. 그래서 데이는 뭐 대신 왔어? 요어 캣 대신 왔죠. No, your cats will be thin. 너의 고양이들은 날씬해질 거야.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오케이. 다음 시간에도 준비 잘 해오고 와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단어가 thin, 뭐 이런 것들 가물가물 하는 것 같아. 어떨 때 B를 넣고 어떨 때 B를 안 넣어야 되는지 왔다 갔다 하고 있어. 다음 시간에는 좀더 자신 있게 빠르게 문장 속 말하는 속도가 너무 느려요. 빠르게 말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 오케이, 여기까지.